네, 안녕하세요. AP 투자연구소의 임성우의 팀장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SFA 반도체고요. 코드 번호는 036540입니다. 현재 시각 3월 30일 1시 14분을 지나고 있고요. 네. 요즘에 좀 주가가 약세를 많이 보이고 있는데 그럼에 따라서 뭐 어떤 분들은 조금 우려감을 표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평단가가 좀 한참 밑에 있다라고 하면은 좀 편안하게 지켜보실 거다라고도 생각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제 영상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우려감을 표하면서 지켜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저 또한 뭐다 맞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개인적인 의견으로나마 좀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게 될것 같고, 실제 이제 SFA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뭐 실제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반도체 관련해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해외 뭐 마이크론이라든지 이런 글로벌 반도체 기업의 반도체 패키징 솔루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죠. 현재 그리고 최근에 주가 상승 모멘텀을 제공했던 거는 자동차 부족 사 차량용 반도체 수급 부족 사태에 따른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주들이 좀 주목을 받았었는데, 어느 정도 조금 제가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상당히 그 메이저 매물대를 앞두고 저항을 좀 거세게 받았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구간이죠. 월봉상 고점 가격대이기 때문에 한 번에 뚫어내지 못하다 보니까, 아니면은 잠재적으로 좀 반전이 가능하거나, 네,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좀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표현이 가능할 것 같고, 이런 가격대에서는 조금 보수적으로 많이들 한것 같고요. 현재 내려오는 흐름에 있어서는 뭐 반등은 중간중간 계속해서 주긴 하는데, 실제 주가 모멘텀에 있어서 대세 상승이라고 말하기엔 좀 무리한 부분들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하지만 좀 지금 지켜보고 있는 건 어디서 이제 좀 잠재적으로 반전이 가능할 것인가, 단기적인 반등의 흐름에 있어서 어느 시점에 나와줄 것인가는 좀 지켜보고 있고요. 뭐 무제한적으로 이제 하락하기만 하는 주가도 없고 무제한적으로 올라가기만 하는 주가도 없죠. 근데 지금 제가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어느 정도 다시 한번 반전을 좀 기대해 볼 만한 구간들이 와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SFA 반도체 같은 경우는 최근에 제가 좀 리뷰를 하고 있었는데, 뭐 실제 차량용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뉴스는 나와요. 예. 네. 그래서 우리나라 세계 자동차 업계가 차량용 반도체 품귀로 몸살을 앓고 있는 거는 뭐한달 전은 그 이상부터 얘기가 나왔었던 부분들도 있었고, 현재 업계에 따르면 폭스바겐, 뭐 GM, 포드, 도요타, 스바루, 닛산 등 주요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이 잇단 생산 차질을 겪고 있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재고를 많이 확보한 것으로 알려진 현대 기아도 이제 주말 특근을 중단하는 등 사실상 생산량 조절에 들어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중국에서도 이상 조짐이 보이고 있는데, 현대기아는 차량용 반도체 마이크로 컨트롤 유닛 수급 문제를 대응하기 위해서 주 단위로 재고 점검을 하며 생산 계획을 점검 중에 있고, 기아 등 4월에도 주말 특근을 하지 않기로 했고, 현대차도 4월 특근 여부를 장담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올 초부터 반도체 재고 확보를 위해 부품을 공급하는 1차 협력사에 반도체 재고 확보를 맡기지 않고 직접 반도체 생산 업체와 물량 확보 협상을 벌이고 있다. 요즘에 보면은 컴퓨터 부품들도 조금 부족 사태가 많다라고 하죠. 뭐 그래픽카드 이게 채굴 때문에, 비트코인 채굴 때문에 요즘에 컴퓨터 부품 구하기도 상당히 어렵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자동차 차량용 반도체도 비슷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현대차가 작년에 반도체 재고를 많이 확보해둔 덕에 현재까지 버티고 있지만, 4월부터는 생산이 중단될 수 있다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은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수급 불안, 그리고 전 세계적인 전동화 추세 때문인데, 쉽게 말해서 예전에는 뭐 이제 전기차로 가는 과정에서 조금 약간 삐그덕삐그덕 거리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조금 여기 적혀있죠. 내연기관차를 전기차로 전환하고 있는 것도 차량용 반도체 품귀 현상을 가중시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SFA 반도체는 아직까지 그 영향에 있어서 다시 한번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거든요. 네, 기술적 반등이라든지 아니면은 다 추가적인 상승은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어느 시점에서 부각을 받으면서 올릴 것인가는 좀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현재 SFA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3월 24일 날, 더 벨이라는 곳에서 나왔던 부분이 있었는데, 기사가 하나 나왔죠. 2019년도에 일본, 뭐,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핵심 소재 수출 규제로 인해서 그때 당시에 한국 반도체 생태계 일대 변화를 가져왔었죠. 그래서 뭐, 실제 소부장주다,
소재, 부품, 장비, 회사들이 주가에 있어서 상당히 긍정적인 흐름을 보였었고요. 국산화가 화두로 떠오르면서 소부장 기업들이 한 단계 진화하는 계기가 되었고요. 드디어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도래하며 한국 반도체 산업의 절호의 찬스와 함께 지속 성장이 가능한 생태계를 만들어야 하는 과제를 맞았다.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더 베레네라는 곳에서 네, 뉴스가 하나 나왔는데, 글로벌 반도체 패키징 시장은 ASE, M코 등 외국계 기업들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SFA 반도체가 선두 기업이다. 네, 반도체 패키징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 회사인 SFA가 2015년 2천억 원의 거금을 들여 이 회사를 인수한 이유도 순수 국내 기업 중 유일하게 반도체 후공정 턴키 양산이 가능한 인프라를 갖춰놓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5년여 동안 SFA 반도체는 재무 구조를 개선하고 덤핑 생산 능력 카파를 끌어올리는 데 집중을 했다. 네. 그래서 부채 감축을 위해서 허리띠를 계속 졸라매는 와중에 총액이 1,134억 원의 투자를 단행하며 캐파를 해마다 20% 이상 늘렸다. 덤핑 증설이 궤도에 오른 만큼 올해는 테스트 캐파 확대를 고려 중이고 단위 공정별 생산 형태보다 수익성이 좋고 덤핑 어셈블리 테스트까지 일괄 진행하는 턴키 형태를 늘리는 데 따른 캐파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다. 이거를 이제 일괄 진행을 하는 게 이제 턴키 형태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반도체 제조 과정은 설계 전문 업체, 수탁 제조 업체, IP 개발 업체 등 전공장 패키징과 테스트 등 후공정을 다니는데 패키징은 반도체에 보호 물질을 씌워 입출력 단자를 연결하는 작업을 말하고 테스트는 뭐 공장이나 소자, 설계 쪽에 문제 없는지 점검하는 일이다. 그래서 전자제품이 가볍고 얇고 작아지는 경박 단소화와 이제 다기능화 추세를 보이고 있어 반도체 패키징도 소형화 및 고집적화 추세로 기술 개발을 이뤄진다. 그래서 반도체 패키징 기술이 더 중요해지고 있는데 패키징과 테스트 전문으로 하는 업체가 오사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국내 오사트 중 선두기업 SFA 반도체는 후공정 분야인 반도체 조립 테스트 제품을 주력 생산하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등 세계 유수 업체들에게 반도체 패키징 솔루션을 제공한다. 그래서 이로 이제 SFA 품에 안긴 뒤에 재무 구조 개선을 통해서 629%였던 부채 비율을 지난해 65%까지 낮추면서 건전성을 확보했다. 이게 대단하죠? 네. 부채 비율을 엄청나게 줄였어요. 10분의 1로 줄였습니다. 10분의 1로. 네. 그러면서도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투자는 놓지 않았다. 네. 그래서 필리핀 법인을 준공해 우수한 원가 경쟁력과 제품 공급 능력을 갖췄고 메모리 반도체 위주의 사업 전략에서 탈피하기 위해 반도체 시장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도 성공적으로 진입을 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지난 5년여간 웨이퍼, 범핑 캐파를 늘리는 데 집중했는데 인수 첫 해부터 지금까지 연평균 189억 원을 들여 증설에 나섰고, 덕분에 작년 말 생산 능력은 15년도 대비 3배로 확대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주요 고객사는 삼성전자가 이제 비메모리 확대를 추진함에 따라 중장기 성장이 예상되고 있는 분야고요. 그래서 삼성전자발 매출은 지난해 말 4,382억 원으로 전체 매출의 76%. 야, 대단하네요. 그래서 좀 속도 조절을 한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상당히 좀 전망은 괜찮은 회사다라고 저도 좀 판단하고 있는데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아마도 좀 많이 걱정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 좋다는데 좋다는데 아니면은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온다는데 아니면은 자동차 차량용 반도체 품귀 현상이 일어난다는데 왜안 올라가는 것일까? 이렇게 좀 궁금증을 자아내는 부분들도 있는데 1차적으로는 좀 저항이 좀 거세다. 거센 뒤로 이게 반전이 결국에 되면은 이게 주가가 결국에는 또 올라가려고 하는 흐름이 발생되는데 아직까지는 반등을 줄 때마다 좀 약한 흐름이 좀 아쉬운 부분은 있죠. 다만 조금 주목을 하는 가격대는 있습니다. 주목을 하는 가격대는 한 7,000원대, 7,400원 정도? 네, 7,400원 정도로 좀 눈여겨보고 있는데 뭐 61선 지지 여부? 네, 이런 구간들도 있긴 한데요. 월봉에서 좀큰 그림을 그리게 되면은 큰 그림을 보게 되면은 여기서는 당연히 저항이죠. 예, 9,400원에서 뭐 만원 부근, 예, 만원대 초반 부근이 저항인데 실제 이 구간, 네, 이 구간은 또 지지로서 역할을 했던 가격대도 맞습니다. 7,400원대, 예, 이런 데는요. 보시게 되면은 여기서 당연히 저항을 받았었고요. 저항을 받았어요. 근데 여기선 돌파하고 나서 기술적 반등은 두 번,
또 반등 주면은 두 번, 이런 식으로 반등을 줬던 가격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 저 같은 경우에도 이런 가격대에서 단기적으로 좀 변화를 줄수 있느냐를 좀 지켜보고 있고, 실제 조금 여기가 어떻게 보면은, 여기가 메이저. 네, 메이저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여기는 좀 마이너에 가까운 레벨이긴 하거든요. 마이너. 네. 근데 어쨌든 이 구간에서 19년도, 20년도에도 돌파하지 못한 구간이었는데, 최근에 돌파가 나왔단 말이에요. 7,400원대, 500원대 라인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라인들을 좀 주목을 해서 지켜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단기적으로는 어떤, 이런 추세선적인 부분들도 앞으로 이제 되돌림 시에 이런 구간들이 살짝 이탈이 나오고도 반등을 줄수 있는가? 네, 이런 고가와 단기, 결국 시장 참여자들은 단기적인 흐름에 있어서도 집중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구간들에서 좀 의미 있는 흐름을 보여줄 것인가를 좀 지켜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분봉 같은 경우에도 조금 어떤, 여기 결국에는 돌파하지를 못했죠. 네. 최근에 봤던 라인이 뭐 이런 라인도 있었죠. 이런 라인을 좀 봤었는데, 종가상 돌파가 잘안 나왔어요. 네. 보시면 종가상 잘 돌파가 안 나오는 흐름이었고요. 근데 이제 내려온다라고 했을 때는 이런 구간들은 조금 어떤 패턴 트레이딩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패턴 트레이딩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이제 78.6% 정도 되는 레벨이거든요. 네. 78.6% 정도 되는 레벨. 이걸로 보겠, 이, 네. 아, 7,400원. 네, 7,400원가량 78.6%인데, 여기서는 어떤 단기적인 흐름에 있어서, 패턴 관점에서 접근하는 트레이더들이 좀 생기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단기 반등을 바라보는 거죠, 여기서. 네, 잠재적으로 좀 반등, 반전도 좀 기대를 해보고, 그 다음에 어떤 가격대 이런 구간들이 또 추세 하단 구간에서 이제 좀 의미 있는 반등이 나와주는가? 네, 이런 식으로 내려오게 되면은 좀 이런 식으로 좀 그래도 의미 있는 반등이라고 하면은 이런 트렌드 상단까지는 여기가 트렌드 하단이라고 하면은 이런 구간들이 트렌드 하단이라고 하면은 이제 이런 데는 트렌드 상단이죠. 네, 그래서 트렌드 상단 정도까지는 가주는 좀 의미 있는 반등을 보여줄 것인가를 좀 지켜볼 수 있는 가격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 SFA 반도체에 대해서 리뷰를 오랜만에 진행해 봤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항상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요. AP 투자 연구소를 검색하시고요. 웹사이트 상단에 AP 투자 연구소 홈페이지로 갈수 있는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밑에 무료 추천 종목, 네,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이라고 적혀 있죠. 네, 여기를 클릭하시게 되면은 매일매일 저희 소장님께서 댓글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3월 29일, 3월 26일, 네, 매일매일 추천 도와드리고 있고요. 오늘의 추천 종목의 동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7시, 아, 어제 거였군요. 네, 여기죠. 네, 7시 45분부터 댓글 리딩에 들어가신 걸볼 수가 있고요. 간밤에 있었던 미증시에 대한 설명부터 상승과 하락에 대한 이유까지 댓글로써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9시가 되면요. 추천 종목이 나가게 되고요. 종목명, 매수가,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됩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KPS 현재가 16,900원 기준 매수, 1차 목표가 17,400원, 손절가 16,400원으로 대응합니다. 이렇게 종목이 나갔고요. 네, 그래서 그랬을 때 이제 주가가 상승하게 되어 목표가에 도달했을 때는 목표가에 도달했다고 댓글로써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고, 하락하면 하락하게 되었다고 손절에 대한 리딩도 함께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무료 추천 종목은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누구나 다볼수 있는 공개되어 있는 댓글 리딩이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오셔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